종교나 비폭력,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가 26일부터 처음 시행됩니다.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했습니다.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과 목포교도소에 배치되며 이후 36개월간 합숙복무에 교정시설의 급식, 물품, 보건위생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